어둠으로 메어진 시간. 지륵 같은 어둠이란 표현이 절로 생각나는 그 속에서 세영의 발걸음은 어떤 곳으로 향하는 것일까? 지금 시간이 대략 5시 한 40분? 30-4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영하권 지금 날씨를 또 오늘 또 보여주고 있어서 밤낚시보다는 오전 낚시, 낮낚시를 조금 해보기 위해 오늘 또 지금 영암 쪽 수로로 왔습니다. 수로 연안 쪽으로 지금 떼짱이 이렇게 조금 독립적으로 지금 형성된 데가 있어요. 그곳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낚시를 좀 하고 싶었는데 출입 금지 팻말을 이렇게 띵 둘러서 해놨기 때문에 저기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반대쪽에 지금 우측에 지금 저기 보면은 부들이 독립적으로 또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좀 분포가 되어가지고 저곳을 한번 보고 저쪽이 결빙이 안 됐으면 저쪽에서 하고 오늘 그가 찾은 곳은 수로. 짙은 어둠을 헤치며 얼지 않은 포인트. 그의 발걸음을 이끄는 그곳을 향해 간다. 작은 불빛에 의지해 포인트를 살펴보는 세영. 몇 군데를 둘러보지만 군데군데 얼음이 잡혀 쉽사리 포인트를 정하지 못하는데 장대 없는 사람들 못 하잖아. 일찍 출발했어도 이렇게 그 상류 쪽하고 밑에 하류 쪽으로 포인트 답사를 조금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금 금방 어디 있으면 해가 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빨리 지금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렵사리 정한 오늘의 포인트. 어둠 속을 헤치며 포인트를 고르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고 주변의 풍경은 환해져 있다. 시간이 지체된 만큼 서둘러 장비를 챙겨 대편성을 시작하려는 세영. 시간이 지체된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 늦게나마 마음에 드는 포인트를 찾은 것을 다행이라 여겨본다. 자, 보세요. 지금 수심이 낮은 곳들은 이렇게 얼음이 다 잡혀버리는 그런 상황. 다행히 연안 쪽 얼지 않는 곳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살짝 불어주고 있고 조금 그래도 날씨도 조금 포근한 상태. 정말 포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이 오늘 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또 밤이 되면 영하 3도, 4도 바로 한 10도 정도의 차이가 기온 차이가 나버립니다. 낮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주간 낚시하고 초저녁 낚시를 진행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고 힘들다 싶으면 그냥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 지금 라면 드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시면 나중에 이것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수로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를 자주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버리고 가시면 나중에 이것도 또 낚시 제한 구역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쓰레기는 각자 낚시가 끝나시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낚시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포인트지만 그의 생각대로 대편성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질척한 바닥이기에 신중히 좌드를 설치하고 자잘한 수초도 제거하며 하루 낚시를 구상해보는 세영.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신중일기에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한다. 자, 새벽에 이곳에 도착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보고 포인트를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해봤었는데 지금 수초 형성이 굉장히 잘 된 그런 포인트, 일자로 된 긴 아주 대형 이 수로입니다. 이 수로는 근데 이 수초 포인트가 이렇게 갖춰진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 수로 낚시에서 가장 붕어를 만나기 좋은, 확률이 좋은 그런 자리에 지금 대를 피고 자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이 수심 자체가 1m 미만권으로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수심이 전체적으로. 수심이 낮기 때문에 맨바닥에 앉는 것보다 수초가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앞에 언저리 앞쪽으로 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이곳을 선택했고, 지금 해가 뜨면서 일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지금 현재도 바람이 그렇게 크게 낚시하는데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는 그 정도의 날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의 기온을 또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자리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좌측은 갈대, 부들, 그다음 떼짱, 이 전체적으로 정수수초들이 빽빽하게 밀생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앉은 자리 에서 지금 부들의 끝자락이죠. 떼짱의 끝, 띠. 거리가 대략 한 3m 50, 4m. 그러니까 최소 5칸대 이상, 5칸대 이상을 채야만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좌측으로는 제가 작업을 조금 해가지고 짧은데 44, 그 다음 48, 그 다음부터는 52, 56, 58.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가면서 전부 다 긴데, 제일 우측대가 58대. 지금 미끼는 지렁이를 사용하고 있고 듣기로는 옥수수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지금 지렁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포인트 자체가 수심도 낮고 일단 수초 형성도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 길이가 길어야 되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짧은 대를 사용하신 분들이 앉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포인트라 기대는 조금 더 됩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한낮 12시 이제 일조량이 가장 햇빛이 가장 많이 나는 시간, 수온이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입질을 조금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낚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수면을 응시하고 있자니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봄바람처럼 산들거리는 바람. 하지만 그 어떤 반응도 없이 시간은 내달리고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단 생각이 스칠 때쯤 잔잔하던 바람마저 거세게 불어온다. 어렵게 찾은 포인트지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동하는 것이 나으리라 판단한다. 자, 이곳에 도착해서 낚시를 한 5시간 정도 지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근데 그 전혀 입질은 없고
약 한 40분 전부터 강하게 바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터져가지고 긴 대를 써야 되는 그런 포인트 자체이다 보니까 지금 캐스팅하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수면에 지금 찌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곳은 더 이상 낚시는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고 빨리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개서 철수를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근교에 있는 저수지나 수로권을 한번 다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점심을 살짝 넘긴 시간. 예정에도 없었던 포인트 이동은 남은 시간과 무관하게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결정이다. 여러 곳을 돌고 돌아 이번에는 수로가 아닌 작은 저수지에 도착했다. 주변에 낚시하고 있는 조사들이 있으니 더욱 좋은 예감이다. 지금 저수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교에 있는 저수지와 수로를 전부 답사를 했는데 워낙 바람이 강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는 도저히 낚시가 가능하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이것도 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어오고 있는데 지금 낚시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이곳 저수지 조항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인데 물색도 아주 좋고 지금 연밭이 형성이 되어 있고 줄부들과 연, 제 앞쪽으로는 부들이 이렇게 연안 쪽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저수지에서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편성을 해가지고 초저녁 낚시를 이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또 처음 와봤기 때문에 어떤 미끼로 어떤 입질로 또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빨리 대편성하고 차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물을 수도 없으니 세영은 긍정적인 것들만 생각하며 빠르게 포인트를 읽어간다. 따뜻한 햇살이 남아있을 때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지금의 이 한수는 더욱 그를 신중하게 만들고 있다. 해가 지면서 바로 바람이 정말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밤 기온이 어두워지면서 해가 넘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기온 차이가 납니다.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지금 오늘 그 한낮 온도가 영상 8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기온이 영하 2도 정도, 체감 온도로 하면은 영하 한 4도 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바람이 멈췄으니까 그 밤낚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저녁 낚시를 약간 한두 번에 움직여주는 입질을 보았었는데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 정면에서 비치는 이 해와 바람 때문에 이 수면에 그 반사가 돼가지고 그 찌의 표현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의 입질이 왔었는데 그런데 그게 붕어인지 붕어인 것 같습니다. 지렁이의 그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끊어먹는 그런 입질을 해놓은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멈추고 나서 저수지 중앙 부위에서 지금 이 물속 생명체들이 라이징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됩니다. 제 눈에
지금 연쪽, 연바 쪽에서도 아주 큰 것들이 라이징을 하고 있고 정면에서도 결빙만 되지 않으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춥긴 하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앉아서 밤낚시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한 노을빛을 뿜으며 해가 넘어가고 초저녁 낚시가 시작된다. 대편성하는 동안 곳곳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녀석들을 생각하면 이 밤에 기대를 걸어봄직하다. 어둠이 가득 채워지도록 특별한 반응은 없지만 세영의 기대감은 줄어들지 않았다. 믿음과 긴장 사이 그 공백을 어둠이 채워가고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환한 달빛이 나왔다 숨기를 반복하던 시간. 정말 오늘 입질을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굉장히 불안하다. 조금씩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온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도착해서 야 오늘 낚시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오늘 꽝을 드디어 맞는 건가,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해가 넘어가고 바람이 멈추고 나서 저수지 중앙부터 이 물속 생명체들 라이징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제 눈에 왼쪽에 연바 쪽에서 아주 큰 씨알의 붕어가 라이징 하는 것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찌에 신호를 해줄 것 같은, 입질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야 이런 애가 입질을 해줍니다. 지금 영하 3, 4도를 거의 지금 기온이 그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입김 보이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리가 의자에 완전히 내려앉을 정도로 굉장히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멋진 녀석이 인사를 해줍니다. 저에게 입질 패턴은 올려주는 유형을 보여줬습니다. 수심이 1m 40 정도 나오니까 바닥이 지형이 이렇게 원만하지 않고 이렇게 평평한 지형이 아니고 들쑥날쑥합니다. 지형 자체가 약간만 앞으로 가면 꺼지고 약간만 안쪽으로 오면 이렇게 찌가 쓰고 이렇게 꺼졌다가 올라탔다 하는 그런 바닥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짧은데 36대 바닥이 그나마 물골 형태를 띄고 있는 제 앞쪽으로 그곳에다가 찌를 세웠는데 바닥이 깨끗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끄럽게 올려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찌의 올림을 본다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사실상 완벽하게 올릴 세 마디 정도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한 두 마디만 올려줘도 충분히 챔질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동절기 시즌에는 아무튼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야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동절기에 물낚시를 하는 것도 정말 기분이 좋지만 더불어 멋진 찌 올림에 이런 멋진 붕어까지 또 낚아서 한층 더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한턱거리 30이. 고맙다, 고마워. 아유, 진짜. 고마워. 아유, 고마워. 고마워. 어디로, 그래. 어디로. 잘 가라. 잘 가. 아유. 가라. 기다림의 끝. 어렵사리 만난 붕어가 보낸 신호는 기대 이상으로 강렬했다. 동절기임을 감안하면 더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의 찌울림. 그리고 아쉽지 않은 CR까지.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기 그 희열은 더할 나위가 없었다. 새벽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수로에서 낚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낚시를 진행을 못하고 지역을 옮겨가지고 이 연밭 형태를 갖춘 평지형 저수지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시작했었는데 도착해서 해가 넘어가면서 바람이 멈춰지고 이 동절기 시즌에 멋진 찌올림 확인하고 또 멋진 붕어 얼굴 확인하고 기분 좋게 이쯤에서 오늘 하루 낚시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안으로 얼음이 잡히기 전에 결빙이 되기 전에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또 저수지 수로 찾아서 멋진 찌올림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